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목소리가 가장 우렁찹니다. 저희 패널분들 가운데. 뭐라도 하나 잘해야 되니까. 만점 일단.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 씩씩한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오늘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이명박 정부 당시 마음에 들지 않은 연예인, 뭐 체육인,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활동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기사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봤고요.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2010년 1월입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입니다. 아, 그게 근데,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전가요 같은 거 생각하죠? 녹화 사업 느낌도 나고요. 네네. 제목부터 비건전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네. 정권 차원에서 그러면 비건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좌편향 그리고 네. 반미 종북 꼬리를 이제 붙였고요. 같은 해입니다. 2010년 8월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려는 PD의 성향 그리고 네. 코미디 프로그램의 시사풍자 코너 등등을 일일이 다 보고를 했고 이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좌파 성향 감독과 PD들의 제작 실태 보고를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네.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시 뭐 문재인, 박원순, 조국 그리고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수 인사인 홍준표, 네. 정두원 전 의원, 이상돈 그리고 이승엽 당시 야구 선수죠. 네. 이효리 씨, 김제동 씨, 김미화 씨 등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네네. 이재명 시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이유입니다. 아, 그게 이유입니까? 네, 그게 그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때부터 아마 다 관리를 했다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노제 첫 사회를 봤었던 김제동 씨 뭐 유명하죠. 역시나 사찰 네네네. 대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정권의 눈엣가시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추도식에 참여했던 모든 인사를 국정원 그러니까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써서 사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방송 쪽에서 뭔가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퇴출시켜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을 좌편향 소굴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금 내용들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전두환 때랑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건전화 사업 예. 계획. 이게 벌써 뭐 유신 독재나 군세 독재의 냄새가 나는 그런 용어들인데 네. 이게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어떤 나쁜 짓도 결국 습관성이어 가지고 습관을 못 버린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TBS를 겨냥해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들이 뭐 정치 편향적이다. 네. 이제 이런 식의 공격들이 나오는 것도 결국 진영이 좀 겹쳐 보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습관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자, 국정원이 이제 2010년 초에 네.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 자료들을 보면은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예능이나 드라마까지 네. 거의 이제 전방위적으로 방송을 통제하는 어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 방송사가 만들려고 했었던 드라마를 향해서는 좌편향이다, 반미다, 종북이다 이런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제작 중단을 시켰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예 중단을 시켰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해 8월에 2010년 8월에도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이런 이제 실행 방법으로 이제 또 좀 더 구체화를 시킨 게 있는데 네. 아예 일명 좌파 연예인을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네. 예, 포용 가능과 포용 불가. 아 여기는 좀 설득을 하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쪽과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어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얘는 아예 그 노답이다. 아, 노답이다. 이렇게 아예 분류를 바꿔가지고 네. 포용 불가 연예인의 경우는 예, 방송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러니까 출연을 어디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거죠. 네네. 그런 방식을 쓰거나 뭐 공익 광고나 행사 섭외
이런 거를 못 받도록 하거나 뭐 보수 언론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까지도 들어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예 밥줄을 끊어놓겠다 이런 거네요. 사회적으로부터 그렇죠. 격리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거의 뭐 간첩 관리하듯이 움직였다고 느껴지는 그러네요. 것이. 그러네요. 네. 곽상원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위.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가족 중심으로 조촐한 모임 개최였고 양천 지역 출마 관련 고심하고 있다 등등의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한 내용까지 모두 국정원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MB 때는 그 민간인 사찰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건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이 문건이 어떻게 공개됐는지부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국정원의 이 불법 사찰 기록 문건 공개를 이끌어낸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이름이 내놔라 내 파일입니다. 네, 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인 우석대학 김윤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태입니다. 네, 저희 지금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 공개된 문건 사실 이제 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공개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공개 요청을 하셨고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네, 우리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이제 시작된 거는 2017년 중반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직접 내 파일 특히 이제 불법 사찰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내 파일을 내놔라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거쳤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검토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건은 2020년 네. 12월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신청하게 된 건 그 중간에 네. 3년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못 내놓는다 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 이유와 국정원 내부에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에서 최종 국정원은 개인 파일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 공개 못하는 범위를 두 가지로만 한정할 수 있다. 네. 하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고 그렇죠. 하나는 타인의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 외로는 다 공개해라.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최대한 적게 해석하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맨 처음에 모든 거 다 국가 안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 자체 의미를 축소해서 그때부터 처음 이제 광로연 선생, 그다음에 명진 스님, 이분들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번 거는 저희가 이제 12월에서 신청해서 1월 달에 받았고요. 이 받는 거는, 우리 시민행동 법률팀장인 김남주 변호사를 대리인을 통해서, 네. 문성근, 이준동, 그리고 이제, 경기도, 도지사, 네네. 그다음에 곽상원 변호사,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걸 주축으로 19명 걸 신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온 거죠? 작년? 네, 2020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아, 12월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내나라 내 파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습니까? 원하던 만큼을 다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요. 네, 유감스럽게도 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광노현 선생, 네, 박재동 화백 거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네.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기준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건보다 상세하게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인 파일에 대해서 공개하라 그리고 사과를 한 이후에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거를 특정하라라는 제목을 특정하라라고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제목을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어렵죠. 게 네. 불법 사찰에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원세훈 판결에 나온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목록으로 해서 아마 이런 문건은 생산했을 거다라는 내용들만 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온 내용들이 1차로 공개했던 내용보다 형편없게 적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국정원에다 직접 물었어요. 네. 수뇌부와 만났고 그래서 만나서 의견을 들으니까 자기네들이 TF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네 기준은 대법원 판결 기준이다.
그리고 TF에서 정한 내용 선에서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받아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문제가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 중에 지금처럼 심각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도 명시돼 있는 겁니다. 뭐 실명은 삭제하고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불법 사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기에 이 우리 이제 어떤 자료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수위일 것이다 상상은 하지 않습니까? 네.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요? 네, 우리가 이제 김승환 교육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김승환 교육감 개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전에 추정했던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오고 네. 이제 다른 내용들이 김승환 이름이 나오니까 거기서 붙여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우리한테 충격적인 거가 있죠. 즉 국정원에서 네.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직접 민정수석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신상 자료를 파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민정수석이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대통령의 통치와 대처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건 문제를 크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국회 정보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건 심각하게 대처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네.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 가능한 연예인, 네네. 포용이 불가능한 연예인으로 이 두 부류 딱 나눕니다. 그 표현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그 받는 사람들이 이준동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부터 아주 이제 불쾌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포용 가능한 연예인에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공익 광고, 뭐 금연 광고나 이런 데 나오게 해주고 뭐 드라마라든지 출연할 수 있게 우선 해주고 그리고 이 문건을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경제인 단체예요. 네. 경제인 단체인데 이거 지워져 있었는데 경제인 단체를 통해서 각 기업들에게 기업주가 실제적으로 광고를 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제 자유라든지 이제 보수적 시각이죠. 네. 애국심을 이제 발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제작해라, 드라마를 제작해라 이런 것들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포용 불가능한 사람한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네. 바로 드라마 출연을 중단해 그만시키거나 혹은 그 광고주를 협박해가지고 드라마 편성 자체를 줄이거나 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또 충격적인 거는 어떤 한 A방송국에서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국으로 하여금 아주 인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편성하도록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방송국까지도 그 편성권까지도 장악해서 다른 방송국의 방송 연예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네. 포용 불가능한 연예인들을 제압하려고 시도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성권까지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네, 뭐 국정원 자체의 어떤 그런 정보 수집 뭐 이게 아니라 아예 검찰 청와대가 개입한 그런 정황도 지금 말씀을 함께 해주셨고요. 네.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불법 사찰한 거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찰할 때 동원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청, 도청 물론 여기 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 이거는 도저히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는 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주 개인 정보들이요. 그래가지고 불법 감청 혹은 매수, 회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걸 통한 공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광려연 파일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는 심리전 공작을 했던 그런 단체명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내용, 심지어는 몇월 며칠 날 어떤 플랜카드, 어떤 문구를 걸고 해라, 몇 명 동원해라 이런 것들이 쭉 적시돼 나옵니다. 좀 믿을 수가 없네요. 공작까지 이게 지금 나온 거가 네네. 우리가 이제 원세훈 판결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온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2차로 이제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찾을 건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내용들 보면 체육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에 지시를 해요. 친박 체육인에 대해서 제어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친박 체육인에 대해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건가요? 활동을 네, 못하게. 친박근혜
내부 싸움도 방해하는 거죠. 네. 네. 친미 진박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네. 그리고 이거가 네. 좌파 연예인이라든지 뭐 네. 정권에 밉보인 그런 연예인을 그냥 불법 사찰하고들 제어하려는 그 차원을 넘어선 정황도 있어요. 2011년 9월 1일자 나온 거 보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여하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윗 내용을 보게 되면 아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 활동이라는 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반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네. 내용이 나와요. 근데 9월 15일자 문건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야당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압하는 내용들. 여기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협조하는 지자체장들에게는 예산이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 하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협조하지 않는 속에서는 네, 네. 여러 가지를 막는 예산도 막고 특활비도 막고 그쪽에서 신청하는 그런 것도 막고 혹은 그쪽에 있는 비리를 파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네, 교수님. 그 저희가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내용이 공개되면 아예 스튜디오로 네. 모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대 김윤태 교수였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그야말로 충격적이네요. 네. 저런 거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저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사찰을 하고 그걸 공작을 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저 행위 자체를 즐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관음증적인 측면까지 엿보일 만큼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네요. 여야 그러니까. 불문 300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뒷조사를 그러니까. 하고 네. 참 믿기지가 않네요. 이게 사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국정원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정권 안보 차원에서 활용이 됐다. 네. 참합니다. 전 이제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가신 다음에 뭔가 조금 공개가 더 잘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은 듯한 느낌적 느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네. 국정원들은 국정원 직원들끼리도 서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잘 모른다고 할 그렇죠. 정도로 네네. 비밀스럽다고 합니다. 아마 국정원장이 갔다고 한들 모든 공개를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 삭제돼서 원본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데 좀 오래 걸리고 이 파악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들었고 과거 영화 1987에 보면 공작을 하던 경찰이 자기 스스로가 곤경에 빠지자 내가 다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공작한 것처럼 너도 공작이 될 거다 라고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움직임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입니다. 국정원들 직원은 그런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언론이라든지 공개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외에서도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놀이처럼 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들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눈꽃만큼도 없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 어떤 사람들은 즐겼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까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그렇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면 직접 그 시민단체 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판사 탄핵에 대한 겁니다.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좀 미온적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결국은 결정이 됐네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8대 2 정도로 탄핵하자라는 찬성 여론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7일에도 한 차례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어제인 28일 아침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제 이동근 부장판사를 구분을 해가지고 네. 이동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를 받은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잘못이 좀 경미하니까 탄핵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쪽으로만 집중해서 이 사람에 대한 판사 탄핵을 네.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탄희 의원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이제 2015년 12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네. 보도했던 상계신문의 가토다스야 전 일본 전 서울지국장이죠. 네. 이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그랬었죠.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이 재판장이 이동근 부장판사한테
선고 판결 전에 내용을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판결문의 일부를 보고를 하니까 그걸 수정 첨삭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됐던 그 사건입니다. 네. 뭐 1심에서 어쨌든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거는 뭐 형사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을 위반했다라는 여섯 차례에 걸친 그런 그 재판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적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 이 탄핵안발이 처음에 이제 제안했을 때 한 107명 정도 이제 민주당하고 등등 정의당 해서 107명 정도가 이름 올렸고 이제 계속 좀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탄희 의원이 밝힌 바로는 이제 이 제안문 107명을 공표하자 한 명이 더 찾아서 108명이 됐다. 아, 그렇군요. 네. 민주당 의원만 97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동근 판사 같은 경우는 사표 수리가 1월 28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임성근 판사만 이제 2월 말에 퇴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 시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는 가능합니다. 발의에 10명이고 제안문만 108명이 됐기 때문에 발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결에 151명인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만 당론으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의총에서 나왔던 뭐 8대2 정도 찬성률이 높았다면 민주당 의원만 8대2하고 범여권을 친다면 151명은 충분히 이제 가결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을 하고 안 하고 이미 이제 이동근, 임성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관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는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임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탄핵을 만약에 헌재가 인용할 경우에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5년간.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거세요.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 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안갚음으로 보인다. 이게 최강욱 의원 재판하고 판사 탄핵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 문제 이제 별로 이렇게 깊은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나경원 의원께서 사실은 뭐 최근에 뉴스만 좀 짚어보더라도 이게 이제 퇴직을 갑작스럽게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을 좀 받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국회에서. 실제로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사법농단에 개입했었던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총선 당시에 중요한 그 이슈였기도 했고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총선 공식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뭐 민주당이 추진을 안 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입시 관련된 사건들은 기소를 하고 나 전 의원의 입시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무혐의 종결했던 거. 그럼 그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안갚음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굳이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사안을 두고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최강욱 대표의 건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인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더 크게 보일 것인가 따져보면 사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사안에 대한 안갚음이었다면 그때 이후에 나왔어야죠. 차라리 이런 논리라면 맞죠. 어쨌든 이 탄핵이라는 게 법관 탄핵이 외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입니까? 만약에 된다면? 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요. 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자체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판사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어떤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야당 인사들도 많긴 한데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은 헌법에 이 제도가 들어가 있을 때는 결국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거든요.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필요할 때 혹은 이게 이제 적용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그게 이제 민주적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거고 이게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올려놓은 장식도 아니고 요즘 보통 먹을 헌법. 수 있게 만들잖아요 장식도 그런 것처럼 헌법에 그게 들어가 있는 어떤 조항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으로 좀 가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게 선례를 남기는 의미에서도 오히려. 한 번쯤은 좀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장된 권리를 우리가 이제 인지를 했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으로 이제 법관 탄핵 제도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5, 60년 동안 한 87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지금 9명이 탄핵이 실제로 돼서 한 7명이 실제로 이제 법복을 벗었다라는 일본에서 네, 네. 결과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지했을 경우에 최근에 신천지 관련 재판이 있었죠. 그 무혐의로 나왔었죠. 또 성범죄 관련돼서 풀어준 판사들도 있었죠.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판사를 견제하고 사회적 실효에 맞춰가는 이런 노력을 할 거라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정치권 이슈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광주로 가셨습니다. 1박 2일로.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부산으로. 요즘 바쁘세요 다들.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정은 잡지는 않았다고 하고 광주 일정 소화하면서 혼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사진이 있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지사가 왜 갔을까요? 경기도 광주에. 네, 일단은 뭐 28일 바로 어제죠. 네. 저녁 5시 30분께 이제 광주에 있는 5.18 국립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왜 갑자기 광주에 내려갔느냐에 네. 대한 명분은 이유는 지난해 10월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공지능 업무 협약을 위해서 경기도청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답방을 하는 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어제 목요일이었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1박 2일 또는 주말까지 좀 길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열려있는 상황이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민심을 직접 들으러 갔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는 과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정치인의 행보는 네. 모두 정치 행위로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숙명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서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사진을 다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네. 뉴시스였던가 이제 제목을 이제 조용한 참배라고 뽑았는데 네. 전 국민이 알게 된 상황에서는 조용한 참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호남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재명 도지사가 좀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오히려 호남에서의 전반적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행보가 그런 어떤 지지율 추이까지도 좀 감안을 한 일종의 시기적으로 어떤, 봤을 때 그렇죠. 네. 예, 굳히기 시도의 어떤 하나일 것 같고요. 호남 같은 경우가 뭐 당원 숫자로도 민주당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심을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렇죠. 바로미터 역할을 네네.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네. 우리가 뭐 알다시피 2002년에 국민 경선 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네. 돌풍을 일으킬 때도 그렇죠. 그 진원지가 이제 광주 호남이었듯이 아마 그런 어떤 의미까지를 포괄해서 네. 지금 이제 흐름을 탔을 때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광주 호남 지역의 민심에 쐐기를 박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네, 그런 의미까지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권 후보니까 당연한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모든 후보들이 다 어쨌든 광주 민심 잡기는 뭐 디폴트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네. 쪽에서는.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왜 갔죠? 네, 일단은 2월입니다. 2월 안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사실 지금 부산의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부산시장.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바로 가덕신공항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에서 노력만 한다면 이 특별법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또 반대예요. 이재명 지사는 TK 출신이고 호남을 잡기 위해서 간 거고 이낙연 네. 지사는 호남 출신이라서 PK를 잡을 필요가 또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교차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워진 게 이 가덕도 문제는 사실 이제 PK, TK의 어떤 그 약간 경쟁 구도, 대결 구도잖아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일단 지금 그 부산에 출사표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에 계속 이제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음 달 1일에 네. 부산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다음 주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덕도 문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부산 선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관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그거를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TK 쪽의 이제 민심입니다. 그런데 네. 김종인 대표하고도 입장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를 생각을 하면은 TK 쪽의 당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을 통해서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로우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